자, 첫 번째 사람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다뤘던 건데,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냐 하면, 여자분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리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대학원 가지 마십시오.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도피성으로 대학원 갔다가 본인 인생이 더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요즘에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오히려 인생을 잡아뜨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해. 훨씬 더 많이 한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피성 대학원.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여자분들이 뭐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가는 거 사실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 못 하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대학원 가면 안 됩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대학원은 여러분 대학원 그냥 뭐 취업 안 되니까 합니까? 남자분은 그런 게 있어 잘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여자분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좀 많아졌대요. 최근에 워낙 여자분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야. 좀 이럴 때 여자분들 좀 죄송하지만. 약간은 좀 우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정말 정말. 혹시 누가 뭐 대학원 가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누가 대학원 가라고 한거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연구원이나 교수 할거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문과 대학원은 답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R&D 같은 연구 분야로 갈거 아니라면. 아니면 교수학위 딸거 아니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교수 사이즈 잘안 나오잖아. 대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학과도 없어진 마당에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대학원의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내가 뭔가 현상학이 안 좋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대학원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요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 저도 썰을 푸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정말 걱정돼서 얘기합니다. 요즘에 보면 여자분들이 좀, 남자분도 그런 경우 있지만, 여자분들이 좀 자충수를 드는 경우 꽤 많아요. 결혼, 연애, 특히 취업 시장에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주변에 제대로 된 멘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왜 도피성으로 대하고 가면 인생 다 없어지고 꼬이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들으셔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취업 시장이 석사 졸업한 사람에게, 김지현님 감사합니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석사를 나오게 되면, 보통 연구원을 가야 되는데, 연구원자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리가 잘안 나요. 그렇다고 대졸공채를 본다? 뭐 대졸공채 지원은 가능하겠지. 근데 여러분 대졸공채에서 보통 석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격차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취업시장이 더 꼬여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 분야가 대학원을 가가지고 석사를 땀으로써 좁아집니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웃긴 게 그런 거야. 아, 이거 진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되잖아요. 석사 졸업하면 더안 돼. 더안 된다니까요. 근데 난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학원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학원은 어떤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하는, 남자나 여자나 대학원 갈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취업시장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또뭐 도망 목적으로, 회피 목적으로 대학원 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아니, 나오고 나면 취업시장 더안 좋은데. 그렇다고 뭐 석사 졸업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아요. 석사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석사 졸업했다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만약에 석사 졸업하고 대졸 지원하면 잘안 받아줘요. 소재 학회도 잘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들도 대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 20대 후반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제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남자 20대 후반하고 여자 20대 후반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남자 20대 후반은 그래도 취업시장에서 뭐 스펙만 잘 관리하면 그래도 뚫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사실 20대 후반이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면 딱이 나이대가 돼요. 돋보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자분들 한 살이 어릴 때 빨리 취업시장 들어가는 게 좋아. 이건 뭐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취업시장에서 나이가 더 예민해요, 남자보다. 막상 이제 취업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알고 준비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장 나는 힘드니까 어떻게 뭐 궁여지책으로 대학원 가면 답이 있겠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 여지껏 있잖아. 여자분이 뭐 대학원 가서 취업이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적 있습니까? 본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여자분들이 좀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확실한 취업 루트가 있으면 뭐 대학원 나오면 돼요. 근데 요즘에 대학원 나와서 확실한 취업 루트가 없거든요? 없어요. 뭐, 석사를 반겨주는 거잘 없어. 아, 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대학원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 시간, 안 아깝습니까? 무시 못합니다, 이거. 아마 제 중에 나는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학원도 학자금 대출 될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원 가는 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공부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이 여러분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사할 때 등록금 더 비싸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대학원 과정 가면 뭐 알바 같은 거잘 못합니다. 그럼 돈이 쪼들려요. 아니, 부모님이 대학교까지 그 보내줬으면 대학원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기 못해, 비싸니까. 그래서 보통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학자금 대출 받는 분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찼는데 벌어놓은 돈은 없고 대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마통 뚫은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마통이나 학자금이나 대출 있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니, 애초에 박사 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박사 따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대학원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부모님이 학사에서 대학원까지 만약 등록금 내준다. 그럼 그집잘 사는 거야. 그 여자분 집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 대학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8학기 등록금, 대학교 8학기 등록금을 걱정 없이 다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1, 2학기나 3, 4학기 정도는 부모님이 내주시겠지만, 그 외의 학기는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땡겨 한푼안 보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학, 한 1년, 2년 내가지고 이제, 휴학기 땐돈 바짝 벌어가지고 이제, 그돈 가지고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학자금 대출로 한다거나. 근데 학자금 대출하면 굉장히 좀 무리수가 많이 따르죠. 왜냐하면 요즘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 8학기를 학자금 대출만으로 하게 되면, 물론 국장이 있긴 하지만, 거의 한 4천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4천만 원 빚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여자분들 대학원 가는 사람들 중에 뭐 부모님이 보태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보태주지 못하는 분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분들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이제 지금 벌지 못하는데 빚을 지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석사과정 밟은 사람들 중에 비리는 사람들 많다. 학자금 대출 많이 나온 사람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얼추 맞는 거야, 3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들도 대학원 가고 싶지. 뭐, 학업을 더 쌓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 대학원 가면 연구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못 벌잖아요. 경제활동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차가지고 부모님 손 물린다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이 비싼 등록금과 또 뭐,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또 내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학자금 대출 받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빚이 있다는 얘기죠.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뭐 서울에 이제 대학원을 다닌다고 치면 지방 있는 분 서울로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취해야겠죠, 자취. 대학원 등록금에다가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돈 그리고 뭐 방세까지 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제가 봤을 땐 보통 집에서 이 정도 보태주기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예, 학자금 대출 받는다는 거겠죠. 그러나 졸업하면 뭐 취업이 되냐? 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제 빌린 학자금도 갚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빚는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여자가 취업도 안 했는데, 대원가까지 나왔다. 나왔다고 하면, 거르는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 아니면 그런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이걸 취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약간 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남자부터 아셔야 돼. 아니, 대학원 나온 게뭐 메리트야? 대학원 나온 게? 뭐 메리트입니까? 취업도 안 되고 다 붙게 생겼는데? 그럼 대학원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가 대학원 나왔으면 돈이 없어요. 뭐 하는 돈이 없고, 빚 있을 가능성이 커. 학자금 대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치 곤란이니까 결혼식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구제받으려고. 남자 이거 아셔야 돼. 애초에 뭔가 결혼에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약간 인생 이것저것 하다 보 해서 꼬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준 남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남자 이거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대학원 나와가지고 뭐 결혼식장 나오면 먹히겠지? 받아준 사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요즘 남자들도 이제 독해져가지고 계좌나 수익구조 다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학원 나온 게 마이너스가 돼. 왜냐? 부모님한테 더 등골 보이고 행동을 많이 했고 나이 먹어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결혼식장 나왔다는 게 뭐예요? 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내 스스로 이제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이거 극복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게? 남자가 무슨 뭐 자선상태도 아니고 왜 그런 것까지 다 해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원 나오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하게 되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잘 들으세요. 대학원을 정말 확실한 목적으로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면 대학원 신중하셔야 됩니다. 괜히 대학원 나왔다가 인생 꼬이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장담하는데. 많아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뭐 대학교도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널린 게 석사인데. 그렇다고 석사를 받아주는 곳이 많기라도 하나?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원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취업시장 계속 뚫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뭐 경력직 이직을 하시던가.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무슨 계속 펜대만 잡으려고 그래. 이건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걱정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그 대학교를 나왔으면 전공을 최대한 살려요. 살려서 살릴 수 있는 수만큼 살려요. 대학원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